안녕하세요. LS 일렉트릭 CTO 김영근이라고 합니다. 저희 LS 일렉트릭은 대한민국 산업용 전력 자동화 산업을 이끌어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와 급변하는 시장에서 스마트 에너지 등 융복합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 사명으로 GI를 선포하였으며 2021년에는 성장시대를 위한 근원적 변혁을 위해 새로운 비전인 드라이브 체인지 포 2030를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비전은 2023년까지 매년 유미한 수준의 성장을 하는 회사가 될 것이며 사업 포트폴리오는 글로벌 사업이 70% 이상, 그 다음에 디지털 신규 비즈니스가 50%를 넘는 명실을 상부한 글로벌 컴퍼니,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로 진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회사의 전신인 금성계전 연구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회사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 CTO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컴퍼니,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로 진화를 위한 R&D 선봉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R&D는 사업 지속성장을 위한 니드가 되어야 하며 더불어 회사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R&D 전략 방향을 제품 시스템 경쟁력 강화, 디지털 솔루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세 개의 축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품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적 물리 현상은 매우 복합적이며 이런 물리적 현상을 상황에 맞게 재현할 수 있는 적합적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도입하고 운영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가장 효율적인 다양한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구조 해석 부분에서는 엔시스의 메카니칼, 전작의 해석 부분에서는 맥스웰, 열유동 해석 부분에서는 플루언트, 아이스팩을 활용하고 있으며 PCB 부분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SIAV, 그 다음에 Q3D, 그 다음에 EMI, EMC 부분의 해석을 위한 HFSS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소재 물성 DB 관련 엔시스의 그란타를 도입하였고 제품 설계와 시뮬레이션 부분에서 소재 물성 데이터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엔시스 엘라스틱 라이선싱을 도입함에 따라 당사의 연구원 및 개발자가 필요한 시점에 별도의 투자 없이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멀티코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련 라이선스를 즉각 사용할 수 있어 우리 연구 개발의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엔시스 엘라스틱 라이선싱 도입을 통해 당사의 CA 업무 프로세스 큰 변화는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 관리를 통한 해석 업무 성과 향상이며 해석 업무를 비용으로 산출함으로써 업무 투입의 효과성을 예측하여 운영함으로써 성과 극대화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당사가 도입하여 운영 중인 클라우드 기반 시뮬레이션 플랫폼은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될 것이며 당사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작은 범위 시뮬레이션부터 실제 활용 케이스를 통해 성과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고품질, 신뢰성 높은 전력 자동화 기기 및 솔루션을 빠르게 공급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실현할 것이며, 아울러 고객들은 비즈니스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이 전환은 거대한 물결은 산업의 패러다임과 산업 생태계를 매우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현재의 변화를 감당하기도 버거워지고 있으며, 혁신하지 않는 기업은 순식간에 도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변혁의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설계, 제작, 시험을 통한 과거 방식으로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CAE 솔루션 도입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판단되며, 이 기반으로 제품을 설계하고 가상 시제품을 구성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 검증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전 기업의 밸류체인이 변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CA 솔루션을 경험하지 못하신 기업들이 있다면 바로 지금 시작하셨으면 합니다.